다음, 고대 서류 제출할 때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원서 접수 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이제 고대 주소 있죠. 국제입학처 주소 이렇게 가면은 연결되죠. 위에 이 어플라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가 되는데, 지정된 날짜까지 업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일단은 PDF로 업로드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원자별 모든 제출 대상 서류를 순서대로 한 개의 zip 파일로 통합한 후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PDF가 쭉 있으면 그것을 압축 파일로 해가지고서 zip 파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파일명은 본인 수험번호 및 성명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험번호랑 성명을 그렇게 하는데, 수험번호하고 그 다음에 언더바 있죠. 언더바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성명 이렇게 놓으면 돼요. 최대 업로드 가능한 파일은 40메가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입한 후 제출한다. 그 다음에 업로드한 모든 파일의 사본과 업무는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국제교육팀에 도착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업로드가 우선이고, 업로드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주죠. 그래서 국제교육팀에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우편이나 또는 방문으로 도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해야 하며, 나머지는 번역 공정을 받아가지고 원본, 예를 들어서 뭐 중국어면 중국어 원본이랑 번역 공정본을 이렇게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이 번역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 번역인 번역기관에 번역 후 그 다음에 번역 공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서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사유서를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표절, 대필, 허위사실 기재 여부에 필요한 경우 지원자 또는 추천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너무 비슷하거나 뭐 이제 이런 부분 것은 정말 활동한 거 맞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죠. 위의 사실을 확인될 경우 지원자의 감점, 불합격, 합격 후 취소, 일단은 본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소서, 그리고 또 서류를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솔직하게 썼는데 고대에서 어쩜 이상하다, 이거 맞느냐, 그러면은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자기 기준으로 쓰면은 절대 허위 기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 제출 서류 관련 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 합격이 됐어요. 최종 합격이 됐으면은 졸업 예정자 또는 지원 시점에 영사 확인을 받은 최종 합격 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2022년 7월 15일까지 최종 합격 서류에 아포스트 인증이나 영사관 공정을 받아서 고려대학교에 제출해야 된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때까지도 아포스트 인증이나 영사관 공정을 못 받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중에서 왜냐면은 졸업이 뒤에 있으니까 졸업 예정자랑 그 다음에 지원하는 시점에 영사 확인을 받은 최종 합격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학기가 계속 진행되니까, 학기가 끝나야지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다시 받아서 7월 15일까지 아포스트 인증이나 영사 공증을 받아서 고대에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에 국내 소재 초중고 학생 성적 제약 졸업 증명 서류는 제외한다. 이거는 어차피 네이스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닌 학생들만 해당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 이제 이 부분 것은 각각이 확인해야 될 그 사이트나 내용 보면 되는데 본인 국가에서 있으면 잘 알아요. 다음, 불합격되는 경우 있습니다. 네. 불합격 처리나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필수 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조나 위조한 경우, 지원 자격 미달, 수학 능력, 성적이 부족하며, 뭐 이제 이런 건 다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계좌 잔고 증빙 서류 미제출,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일인 증명서도 내야 되는 경우는 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재학 사실 확인과 성적증명서를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 2를 제출해야 된다. 네이스 접속해서 제출해주면 돼요. 재학 고교성적 재학증명서는 재학했던 모든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전학을 했으면은 해당하는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증명서류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성적, 학력 등의 기재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 요강에 수록되지 않는 내용은 국제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나머지는 이제 학칙에 따르고요. 자, 요건 이제 주의할 사항 하나 있어요. SAT, AP, IB, TOEFL 등 공인 성적 증명서를 대학에 직접 스코어 리포팅을 할 경우 서류 제출 시 지원자의 요 부분이 중요해. 서류 제출 시 지원자의 생년월일, 영문생명 시험응시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서류 제출 시 지원자의 생년월일, 영문생명 시험응시일자를 기입해가지고 통보해요. 평가자료에 입력해야 된다. 입력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평가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다. 그래서 서류 제출할 때 이제 본인의 생년월일, 영문성명, 시험응시일자 이 부분 것을 잘 기입해가지고 제출하라 이거죠. 온라인 리포링할 때 고려대학교는 ETS는 828이고 칼리지보드는 5443이고 IBO는 00266 이렇게 이제 고대의 과 같은 온라인 리포링 번호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P나 SAT를 봤다 그러면 칼리지보드에서 온라인 리포팅을 하는 거죠. 직접 고대에다 성적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때 고대 코드 번호는 5443이다. 이제 그 기준으로 보내주면 돼요. 다음 온라인 리포팅이 그럼 제대로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고대의 인재발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싸이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고려대학교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 얼마나 문서를 잘 준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느냐가 합격 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싸이미 컨설팅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과정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 문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기 모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준비 내용들이 있는데 고려대학교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할 때 특히 스스로 준비를 하다가 컨설팅을 받는 경우 있고 처음서부터 같이 구성하면 되게 편합니다. 컨설팅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서 안정적으로 원서 접수도 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가지고서 준비를 하면은 편리하게 전략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해가지고서 제출하는 거라든지 기타 서류 목록표 즉 활동 증빙 자료 꾸미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서류 뭐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재학 사실 증명서 관련해가지고 발부받고 아포스트 인증받고 또 제출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는데 먼저 우편으로 저에게 보내주면은 여기서 검토하고 하나하나 그 서류 제작 과정을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그 과정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 같이 온라인으로 공유해 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제출 또 여기서 서류 꾸며가지고 제출해서 부모님들과 학생이 해외에 그대로 있으면서 합격 소식을 이렇게 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서 접수도 하고 다시는 같이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자소서 쓸 때 브레인스토밍 같이 하고 또 같이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신의 역량, 경쟁력 키워가고 특히 활동 증빙 서류 정말 공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려대학교 외국인 전형에 당당히 합격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싸이미의 샘홍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